저는 기계공학과 공경철입니다. 많은 경우가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를 말씀하시고, 그 외에 실제로 더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뵙는 분들은 뭐 뇌졸중이나 뭐 여러 그 불완전 마비 또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각각 이 도와드리는 기술을 만들었고, 그래서 하반신 마비 장애인분들을 위한 로봇이 워콘슈트,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 마비 환자분들을 도와드리는 로봇이 엔젤렉스. 워콘슈트는 좀 강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하반신이 마비되신 분들은 스스로 잘 못 걸으시니까 이 로봇이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봇이 아무래도 좀 강하면서 큰 무게도 지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구동기 힘도 세고, 이게 뭔가 사람이 안에 싹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일종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엔젤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마비된 분들은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재활치료하시는 분, 뭐 아니면 노인성 어떤 뭐 보행장애를 가지신 분, 이런 분들은 약간만 도와드리면 되거든요. 딱 그 부족한 만큼. 그래서 그만큼 이제 힘을 도와드리는 방식이라서, 그래서 워콘슈트는 이제 이 모션을 제어한다고 합니다. 동작을 제어하고, 엔젤렉스는 힘을 제어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도와드리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재활의학과 의사분들하고 많은 협업을 하게 되는데, 반짝 같은 친구면서 가끔은 원수면서, 아무튼 제일 뭔가 친하게 얘기도 많이 하면서 제일 많이 싸운 그 세브란스 병원의 나동욱 교수님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2017년도에 같이 창업을 했어요. 논문 쓰고 끝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상용화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뭐 이런 정말 약간 자괴감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많은 분들한테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봤더니 와, 너무 달라요. 그 의사 입장에서도 많이 달랐어요. 분명히 이렇게 하면 잘 된다며요 이랬는데 뭐 그게 아니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4년 동안 막 재폭로도 하다가 이제 드디어 그 엔젤렉스라는 로봇이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보급을 시작을 해서 올해 지금 2022년 이제 4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한 20여 개 병원에 보급이 돼서 지금 재활치료 건수가 1,000건을 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천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로봇 치료 받으려고 뭐 대기가 뭐 한 3달 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사실 어지간한 병원 가시면 다 저희 로봇으로 재활치료를 하세요. 이게 뭔가 너무 먼 얘기가 아니라 병원 가서 질려보시면 됩니다. 물론 의료기기니까 의사분의 처방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의사분이 판단하시기에 이런 보행장애는 로봇을 이용해서 훈련하면 된다라는 처방만 있으면, 네, 병원에서 쉽게 이렇게 진료를 보실 수 있게 됐고요. 병원에서 하는 재활치료는 로봇을 안 입기 위한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 엔젤렉스의 목표는 엔젤렉스를 안 입히는 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입고 안 입기 위한 로봇이랑 평생 그냥 입고 살기 위한 로봇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방향으로는 아직 할 일이 너무 많고요. 감성과 감정을 배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왜냐면 연구라는 거는 굉장히 감성적인 모티베이션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성적인 활동이잖아요. 제가 저 스스로한테 연민을 느끼기 시작하면 안 되고요. 내가 너무 열심히 살고 있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근데 연구라는 거는 어제까지 해왔던 내 인생 모든 거를 오늘 아침에 다 버릴 수 있어야 연구예요. 20년 동안의 연구가 틀린 걸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게 다 물거품이 되는, 그래야 연구거든요. 그냥 찾다 서치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또 하는 게 리서치란 말이에요. 근데 감성에 빠지기 시작하면 뭐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냥 무던하게 보려고. 나동욱 교수님하고 둘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쭈구리처럼 살아야 되냐, 우리도 뭔가 좀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러다가 알게 됐어요. 사이버슬론이라는 거를 이제 알게 돼서 아, 이거 나가자 해서 선수를 찾았죠. 제 인생 통틀어서 아주 중요한 은인을 만났죠. 김병욱 선수랑 맞춰가면서 배운 거예요. 사실 감성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게. 처음에 로봇 만들고 저희가 너무
너무 감격적이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근데 사실은 본인은 아직 로봇에 훈련도 안 돼 있고 로봇에 입고 잘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지금 보면 로봇이 말도 안 되게 형편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저희가 막 너무 감동받을 준비를 해가지고. 근데 그날 결국엔 못 걸으셨어요. 당연하죠. 로봇을 처음 입고 거의 한 25년간 휠체어 생활만 하다 어떻게 갑자기 퍽 일어나고 퍽 걸어요. 그러면서 몇 번의 일이 있었어요. 그 실제 현실보다 연구자가 더 막 감격하는. 근데 그럴 때마다 사고가 나더라고요. 아니요. 절대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분하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 하반신 마비 장애인의 생활도 잘 몰랐고, 그분들이 어디를 예민하게 생각하는지도 잘 몰랐고, 어떻게 얼마나 불편한 생활을 하시는지도 사실 같이 생활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깨달았고. 그러니까 웨어러블 로봇은 그 개인 맞춤형의 성향이 좀 강한 기술이어서 얼마나 상대방을 이해하냐에 따라서 좋은 게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까 그 착용성을 평가해 가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니까 파라미터 튜닝을 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또 그 사람도 우리를 믿고 의지하면서 여러 가지를 오픈해야 되고, 저희도 많이 이제 교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튜닝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게 많은 시간도 필요했고, 서로 이제 마음의 벽도 많이 허물어야 했고. 지금 그냥 떠오른 단어는 하이스트 딱 하니까 목욕탕이 생각이 났는데요. 아, 그냥 따뜻한 온탕에 들어가서 리프레시 하면서 거기서 욕실에서 엄청 많은 생각을 막 떠올리거든요. 막 특히 뭔가 새로운 거 생각할 때 보통 제일 많이 떠올리는 게 욕탕에서 따뜻한 거기 앉아가지고 약간 이게 릴렉스 하면 사실 되게 새로운 생각이 많이 났더라고요. 근데 사실 카이스트에 와서 사실 제 사무실에 앉아있고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뭔가 이렇게 되게 학생들의 열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느낌도 있으면서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나게 하면서 저도 돌아보게 만들고 또 창의적인 생각도 하게 되고 그거를 계획하게도 되고 또 실현하게도 되고. 제가 아들은 있어서 뭐 딸 같은 존재, 되게 자식 같은 존재인데 진짜 말 안 듣고, 네, 통제 안 되고 막 어떻게든 또 이렇게 또 해주면 또 뭔가 잘 됐다가 조금만 신경 끄면 또 털어지고. 근데 이제 많이 키워놨더니 나가서 또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사랑을 받고 그런 거 보면 진짜 자식 하나 길러놓은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능력은 교감 능력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고 교감하고, 뭐 그런 능력이 결여돼 있으면 연구가 어려워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툴을 사용을 하지만 그 툴을 사용하는 본인은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교감 능력이나 사회 능력이나 이런 게 결정되는 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란 말이에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 이게 진짜 중요한 능력이잖아요. 뭔가 이제 신체적인 부족함이나 아니면 신체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거나 뭐 그런 형태의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로봇이 진짜 그냥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떤 미래의 옷 같은 그런 형태로 발전할 거고요. 그거는 뭐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그니까 더 멋있게 보이려고 로봇을 입는 그런 세상이 아주 머지않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모든 대화가 5분 안에 축약이 되나요? 약간 방향, 이게 아까 되게 감동스러운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갑자기 연애 상담사로 가고 있는데요. 이 장면만 나갈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가리고 해야 될 것 같은데.